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새 밥상과 새 그릇입니다. 국민들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새 밥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의 성공 여부에 당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어제 천명한 보수 대통합이 새 밥상이라면 인적 쇄신은 새 그릇입니다. 저는 당의 유일한 청년 의원이자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 의미는 국민의 30%가 청년 세대임에도 국회와 정당 내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이 과소대표되어 있는 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연령, 세대,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세대교체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인적 쇄신 또한 시대정신이고 트렌드입니다. 청년들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고 구태정치, 386 기득권 정치, 타협이 불가능한 불통정치로부터 이제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청년 인재들이 국회로 진입해 그 판과 분위기를 좀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천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가려는 인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당부터 청년 인재의 의회 진출을 국민 중 청년 비율인 30% 정도로 반영한다면 변화 정상화이고 이를 넘어서면 국민들은 혁신으로 읽을 것입니다. 공개 오디션, 배틀 과정을 거쳐서라도 당 안팎에 숨어있는 청년 인재를 적극 등용하고 쿼터제, 청년 벨트라도 묶어서 선도적으로 청년 인재들의 선거 진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청년 인재를 안팎에서 등용해 당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자이자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당의 아쉬운 구성보다 내놓을 결과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